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육국선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기 바쁘게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6월도 여전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항상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하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는 하는데, 네. 하고 나서 이제 무거운 내용으로 시작을 하니까. 네. 예, 일단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인천의 한 그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그 행정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그 찬반 논란이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 병원 의사들은 5에서 10분 정도 잠깐 수술실에 머무는 모습만 보이던데, 네. 이번 사건을 좀 다시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유명한 그 척추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내부 제보로 이 사건이 밝혀졌죠. 예, 예. 그 내용을 보면 의사가 아닌 원무과장, 진료 협력과장, 진료 협력 실장이라는 직원분들이 들어와서 대리 수술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것도 어떤 경우는 그걸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대리 수술, 유령 수술을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니고 다른 의사로 바꾸는 거거나, 그렇죠. 아니면 의사 아닌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대리 수술을 하죠. 그런데 네. 이번에 그 영상 내부 영상을 보면 그 행정 직원들이 수술에 참여해서 수술실에 들어와서 피부를 절개하고 또 나중에 봉합하는 행동까지 하는 모습이 다 나타나 버렸죠. 그리고 환자는 이제 척추 수술 받고 있어서 엎드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황을 잘 모르고 수술을 받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의사 원장이란 분은 잠시 들어와서 이제 깨매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라는 이제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조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환자를 안심시키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그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조직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대리 수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고요. 네. 또 뭐 경찰이 최근 이 부분 조사하고 있다 하는데 그 병원 진료 기록에는 의사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네. 네.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병원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그 내부 제보가 없었으면 또 이 사건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취업해 있던 직원들이다 보니까 불이익을 이유로 이렇게 그동안 쉬쉬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장 변호사님, 이 네. 대리 수술 문제가 이게 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또 있었죠? 그 2016년에 있었던 이런 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인데요. 네. 그게 원래 수술을 담당하기로 했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후배 의사한테 이제 수술을 맡기는 그 대리 수술을 하게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래 수술하게 했던 유명 의사는 그로 인해서 징계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그렇죠. 특히 정형외과에는 의료기 납품이 많은데, 그 의료기기 납품하는 영업사원이 의사를 놔두고 본인이 의사실에 들어와서 수술실로 들어와서 수술해 버렸죠. 그래서 그 환자가 내사 사고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의사 영업 사원이 강하게 처벌 받기도 한 사례도 있었죠. 예. 또 이 인천 사건 외에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광주에서도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그것도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한 사례가 지금 발표돼서 지금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공범으로 입건되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참 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뭐 꾸준히 또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요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진과 또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네. 이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반대 의견 중에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반대의 논거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네. 주로 반대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전체 의료진을 그 잠재적 의료사고나 그 부정 의료행위의 가해자로 취급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의료 현장을 감시, 기록하는 것은 의료진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수술은 무엇보다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의료행위인데 네.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고 있으면 더 긴장하거나 또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의사분들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수술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환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반대 의견에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찬성 의견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실은 지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알 수 없는 구조고. 또 그리고 환자는 전신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변 상황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수술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상태다. 이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죠. 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그 마취로 지금 전신 마취된 뭐 환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뭐 성추행 관계도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네, 네. 또 뭐 부정 의료 행위도 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의료 사고 났을 때 CCTV 가릴 때도 잘 영상이 없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찬성 쪽에서는 영상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영상 촬영이 이게 무조건 의료진에게 불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로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그 수술 촬영이 필요하다. 워낙 그동안 대리수술, 요령수술이 많았고, 네, 이게 또 보도가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이 부정행위가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 부정행위,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없었다는 자료로 쓸 수 있잖아요. 촬영되고 네. 있으면. 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의료인의 그 윤리의식이 지금 사실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오히려 지금 촬영함으로써 오히려 떨어진 그 윤리의식을 개선하는 작용도 있지 않을까. 또 의료, 환자들이 또 의료인들, 의사분,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신뢰 그렇죠. 효과가 올라간다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영상 촬영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최근 사건도 그렇고 그 대리 수술 등으로 이제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커진 후에 네. 이게 저 선제적으로 이게 수술실 CCTV를 도입하는 병원이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잇따르는 그런 또 모양새더라고요. 네. 특히 뭐 척추 전문 병원이라든지 또 성형외과, 또 정형외과 이런 병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술실 CCTV를 또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게 이제 현재의 의료계의 이런 신뢰도 추락에 네네. 대로 인해서 이제 불신이 엄청 커졌는데요. 네. 그런 불신을 오히려 회복하겠다는 이제 계기로 삼으려는 병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내부를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수술실 내부를 녹화하고 네. 또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가 수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실시간 시청 가능하도록. 아, 실시간으로 보호자가 예, 예. 시청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아하, 그래요. 원래는 수술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의사 보고 있고 의사 전문지, 그다음에 수술 보조를 위한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죠. 환자가 그 광경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환자의 안정감도 상승시키고 또 환자 보호자도 마냥 그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마음 졸이던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수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금 신뢰가 생기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시행하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맨날 그 반대 논거로 사용되는 그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걸 보니까 이제 영상을 제공하긴 제공하는데 네, 네. 이건 이제 그런 영상을 보관하기를 원하는 환자, 그다음에 보고 싶어하는 보호자에 한해서만 영상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는 한 명에 한해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또 그다음에
녹화한 영상은 30일간만 보관하도록 이렇게 현재 시행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계기로 자발적으로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병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90% 이상이 영상 촬영에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너무 사건 사고가 이게 빈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는 뭐 돌아서면 그런 이야기 나오고 이번 인천 사건이나 광주 사건은 이제는 뭐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안전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CCTV 영상 촬영하는 병원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야 이제 그 수술실 CCTV를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대리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 이 불법인 것을 병원에서 모르진 않을 텐데 네. 대리 수술을 한 후에 처벌이죠, 처벌. 이 처벌이 약해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건지 예. 이게 지금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우선 그 이 지금 대리 수술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것은 예.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욕심에서 그 수술 건수가 많으면 계속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수술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대리 수술 하게 하면 또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면 그러면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보이고요. 그런데 예. 법에서도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서 의료행위다 하더라도 자기 면허 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행위가 있으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형량도 그렇게 좀 높은 편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면 저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뭐 수술 건수가 많았다거나 집중적이거나 상습적이거나 이러면 실형도 가능하죠. 그런데 예. 이제 형사적인 책임도 그렇지만 또 행정처분으로도 그런 행위에 관여한 의료인들은 그 면허를 취소시키기도 하고 자격 정지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폐쇄시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술, 대리수술 시키는 이런 행위, 조장하는 행위가 사실은 그 밀폐된, 가려진 수술실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죠. 예, 예, 예. 최근 이어간 관련 통계도 대리수술로 인해서 지난 4년간에 행정처분 받았다는 것이 뭐 전국적으로 40건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리수술 이런 부분은 바깥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촬영이 더더욱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요 현재 그 수술실 CCTV 설치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지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지난 19대 국회 또 20대 국회에서도 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은 네. 모두 그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예, 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사실은 발의가 됐어요. 6년 전입니다. 아... 그런데 그동안 뭐 19대든 20대든 그 심의 한번 되지 않고 회기 만료로 다 폐기돼버렸죠. 설치 필요성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던 거죠. 의료계의 의견 듣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냈죠. 예. 그런데 아마 이번 회기에는 그냥 넘어가졌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시간은 흘러서 이제 그 지난 2월에 네. 지난 2월에도 이제 국회에서 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 그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또 처리가 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4월경에 다시 재심사에 들어갔는데 뚜렷한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게 지금 뭐 계속 이게 지금 뭐 법안 처리가 이게 안 되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이게? 우선 그 의료계의 반대가 가장 심하죠. 또 뭐 통계에 의하면 의료 종사자 중에 전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공인들을 상대로 통계를 내봤더니 80% 이상이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지금 의료계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심사가 늦어지고 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수술실 CCTV 설치에는 또 이제 뭐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예. 우선 그 CCTV 설치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네. 아, 또 어떤 수술을 촬영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술실 내부에 설치되는 거는 그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환자와 보호자의 그 동의가 있으면 수술 모든 수술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6월 임시국회에서 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이 CCTV 설치 찬성 입장인 정부와 여당, 아, 또 반대 입장인 야당과 또 의료계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최근에 발생한 사건도 그렇고 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네. 장성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의료계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로 의견이 늘어났거든요. 아, 의료계에서도 설치하는 병원도 늘어나는 분위기고 네. 또 국민들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뭐 촬영 범위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범위를 그다음에 영상 정보의 보관 문제라든지 또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입법을 해두고 나중에 뭐 하위 법령인 시행령 등으로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니 근데 수술실 입구에 카메라 설치는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 싶기도 해요. 아까 그 지금은 수술실 예. 입구에 카메라 설치된 데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예. 아니, 뭐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 그게 가장 네. 클 텐데. 네. 예, 아무튼 뭐 이 우리 그 환자의 보호 네. 그리고 또 의료 체계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필요해 보이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장 변호사님 잘 들었고요.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